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팟빵에서 이상로 또는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또 여기에 따른 이 마감 시황과 추천주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음성만 나오는 서비스를 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서비스를 개설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만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팟빵으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 가지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아직 시장이 끝나지 않았고 제가 오후에 스케줄이 조금 급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빨리 녹화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장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이 코스피가 1.7%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이 0.01%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환율이 1183원 나타내면서 환율이 꾸준히 안정적인 움직임 나타나는데요. 그만큼 이제 달러화 자체가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지금 글로벌적인 불확실성이 점차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뭐 지금 코로나가 여전히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의 정상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8월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미중 무역 고위급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미국장에 일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봐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 또 이번 주에 있죠. 그래서 이 옵션 만기일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자, 오늘 두 가지, 그리고 세 가지 관심 종목까지 세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5G 시장은 급속하게 그리고 방대하게 다가올 것이라는 주제, 그리고 두 번째는 대형주의 반란, 코스피가 움직인다. 하지만 또 주의사항이 있겠죠. 그 주의사항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5G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우리가 좀 더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뉴스 몇 가지 좀 준비했는데요. 자, 삼성전자 미국 발간 5G 백서를 보니까 차세대 5G 실현의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다 라는 내용이고, 자, 한국 국민의 14%가 5G 요금에 가입을 했다. 비결은 무기한 요금제가 바로 비결이고요. 김성일 네트워크 사업부 상무는 한국 5G 성공 사례를 소개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차세대 5G 서비스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고 글로벌에서 협력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미국 쪽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밑에 내용을 보시면 한국은 5G 상용화 14개월 만에 전 국민의 14%를 가입자로 확보했다. 자, 5G 데이터는 전체 트래픽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미국 발간한 5G 백서에서 5G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한국의 사례 1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에 포위된 화웨이 기린칩 생산을 포기한다. 9월 15일부터 생산을 중단한다. 화웨이에겐 큰 타격이다. 자, 미국과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런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5G 품질 평가에서 삼성 장비가 화웨이를 사실상 제쳤다. 서울시의 5G 속도는 삼성 장비를 쓴 SK텔레콤이 1등을 했고, LG가 인빌딩 투자를 덜 했을 수도 있겠지만 LG는 화웨이 장비를 쓰거든요. 화웨이의 속도가 앞선다는 주장은 증명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자, 이 세 가지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자, 지금 미국은 5G를 인프라를 상당히 올려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두 군데가 가장 탑인데요. 하나는 이제 한국이고 하나는 중국이에요. 그리고 2위권 그룹들이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나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3위권이 이제 유럽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작년에 그만큼 이제 선도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 물량이 중국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꾸준하게 이제 한국에 대한 사례도 언급되고 있고, 앞서서 우리가 봤다시피 이제 품질 평가에 대한 부분을 뉴스화가 되었지만, 정부에서에 대한 품질 평가에서도 전반기에 4조를 투자했어야 되는데 1조 5천억만 투자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빈약했다라고 했죠. 그 부분이 언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바로 후반기에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결국 그런 방대한 투자가 예정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장비 관련주들이 다 움직이면 앞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 우리가 이 5G를 한두 번 보는 게 아닙니다. 5G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자, 우리가 독립운동은 안중근 의사님이 하셨고요. 대신에 5G는 누가 한다 했어요? 우선 안중기가 해줘야 됩니다. 자, 흐름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계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안테나를 세울 수 있어요. 지금은 5G가 아직까지도 인프라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지국을 먼저 넓혀야 돼요. 우리가 5G의 기지국은 일반적인 LTE 기지국보다도 가시거리가 훨씬 더 짧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기지국과 중계기과 안테나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자, 계측을 해야지만 여기에 5G 기술 세울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계측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안중기 관련주들이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이제 무선 네트워크 깔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선으로 넘어가죠. 자, 왜 무선부터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먼저 5G 스마트폰을 하면서 상용화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용화 시켰기 때문에 이 무선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발전시켜줘야지만 모든 우리가 얘기하는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AI라든지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안중기 관련주와 계측 장비라고 했죠. 계측 장비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노와이어리스가 있다고 했어요. 이 기업은 쉽게 꺾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계속적으로 시장이 커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기업들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고, 자, 안중기가 뭡니까?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이라고 했죠. 이 관련된 종목군들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에이스테크, KMW, HFR, 그리고 우리가 이 밤의 끝을 잡을 수 있는 바로 솔리드 같은 기업들을 말씀드렸다 그죠. 그래서 그 이 5G에 대한 분류와 내용들은 저희가 내용을 많이 준비를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유튜브 영상이 상당히 저희가 올려놨던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가 2019년도에 5G 1월 달에 제가 5G에 대한 테마는 반드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 밑에 이제 악성 댓글들도 많이 달렸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산업은 갈 수밖에 없거든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5G입니다. 그 부분을 기억하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종목군들이 오늘 다시 한번 더 크게 상승하는데 종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조금 더 각을 좀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기관에 대한 매수가 상당 부분 유입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돌려서 먹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기업이 이제 솔리드 같은 것도 오늘 강하게 뽑아내면서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양상을 보이면서 오늘 21%가 뜨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다센드톡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다시 한 번 더 11%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자, 다산네트워크하고 이 솔리드를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왜 이 두 가지 기업을 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까? 아직까지도 안 올랐기 때문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어차피 5G라는 업황이 움직이니까 지금은 우리 좀 더 안전하게 보려면 빠져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HFR이나 자 KMW 어때요? 신고가를 결국 가잖아요. 그죠? KMW 신고가를 꾸준히 갈 겁니다. 여기서부터 10만원 정도까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가 이 KMW 봐야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조금 쉬어가는 뭐 와이파이 관련주라든지 이런 뭐 머큐리 같은 기업들도 좀 더 시세를 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와이파이가 전국적으로 이제 보급되는 것, 그리고 학교에 먼저 우선적으로 모두 다 보급하겠다라는 것은 정부 정책이거든요. 그런 정부 정책에 대한 힘을 이 머큐리라는 기업이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아직까지도 많이 안 움직인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5G에 기회가 열려있다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자 코이버 같은 기업들. 아직까지 주가가 크게 안 움직였거든요. 이 기업에 대한 주가 움직임도 상당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삼지전자. 오늘도 그렇게 크게 안 움직이는데 대신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보다는 좀 더 움직였어요. 지금 약 10% 가까이 움직였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에 이 주가보다 좀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삼지전자 같은 경우에는 LG유플러스 발 물량이라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웨이와 함께 공동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가에 대한 악재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지만 충분히 지금 여기 이 자리 부분까지는 다시 한번 더 공격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좀 더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에이스테크는 꼭 말씀드려야겠죠. 에이스테크는 오늘도 지금 18% 급등 양상이 나타나는데 자, 그만큼 이제 안테나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이스테크가 꾸준하게 올라간다는 것은 5G 시장이 그만큼 확대되고 있고 더욱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가입자는 14%지만 국민의 내년에면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내후년은 더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적인 부분 자체에서 빠르게 갈 것이냐 느리게 갈 것이냐는 거기에 따른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항상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바로 대형주의 반란, 코스피가 움직인다 대신 주의할 사항이 있다라는 건데요. 자 지금 미국 장도 S&P500이라든지 다우증시가 좀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제조업 시장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전일 같은 경우에 오늘 롯데케미칼이 안 움직이고 있는데 자 전일 같은 경우에 9.9%가 상승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이제 붙이면서 오늘 5%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자 현대건설도 오늘 5%가 뜨는 모습이고 현대제철 마찬가지로 지금 4% 정도 떠서 바닥권이 다 지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자 이런 종목권들이 자 여기 보시면요. PBR 밴드로 우리가 한번 따져보시면 자 어때요? 지금 0.21입니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자산가치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0.38입니다.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0.58이에요. 1 미만이면 우리가 저렴하다고 하는데 0.5 미만인 기업들도 많단 말이죠. 이런 기업들 지금 움직인다고 보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지수가 움직이다 보니까 증권주도 움직이고 금융주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한동안 이런 흐름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여기에서 상승세를 붙여가지고 주도주가 될 수 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대신에 되돌림 파동, 경제적인 부분이 정상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 대한 시세적 상승은 좀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수급이 개인이 들어오더라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등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고요. 자, 그런 개념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 바닥권역부터 돌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코로나 사태 전에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로 빠지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기술주가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기초산업군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등을 넣을 때 기술주들은 엄청나게 반등을 지금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지수를 2200포인트가 올려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초산업권 같은 종목군들은 올랐습니까? 안 올랐어요? 안 올랐죠. 안 올랐습니다. 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주가 곱하기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지수는 올라와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술주가 두 배 넘게 올랐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 기초산업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조금만 오르니까 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이것이 다시 한번 더 예전처럼 정상화될 것이냐? 그건 어렵다고 봐야 돼요. 기초산업군은. 그럼 어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은 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좀 더 이번 주 내에 대한 반등, 저는 다음 주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뭐 그러면서 오늘 또 움직이는 게 또 화장품주들도 같이 움직이는데요. 자, 코리아나 같은 경우 어느 순간에 지금 다시 한번 더 시세에 붙이는 양상이고요. 자,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바닥권이 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좀 더 돌아서 올라갈 겁니다. 20만원 전후까지는 한번 반등을 줄 거라고 판단하고요. 자, LG생활건강이 지금 오늘 신고가를 다시 한번 더 가면서 158만, 160만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자, 이 LG생활건강, 우리가 재미없는 종목이다. 그죠? 안 움직이는 종목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꾸준한 추세적 상승을 유지를 하면서 또다시 한번 더 생필품 관련된 이슈가 되면서 주가를 올려내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연초에 자녀에게 물려줄 세 가지 주식 기억하시죠? 거기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LG생활건강이었습니다. 이 영상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유튜브에 영상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3만 뷰 정도 보셨고요. 자녀에게 물려 주식을 검색하시면 뜨는데, 자, 저희가 이날 세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LG생활건강이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나중에 한번 밑에 댓글 한번 보세요. 댓글 참... 에? 여기에 이 전문가 추천한 종목 사면 망한다, 안 움직인다, 응? 부터 시작해서 너무 큰 거 아닌가, 자식에게 물려주기 전에 망하는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의 얘기에 적혀 있어요. 뭐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LG생활건강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제 신고가를 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내용이 1월 13일 날 내용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유한양행도 지금 엄청나게 넘어갔고 그 동화약품은 1월달이 지금 현재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흘려넘기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하지만 이 부분을 이 방송에 하기 위해서 저는 상당한 준비를 하고 방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또 찾아보신 분들 계실 거고 이것은 저를 보고 있는 분들과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셋 다 이제 좋은 결과는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우리가 화장품 업종 뿐만이 아니라 기초 생활용품 서비스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업들은 쉽게 망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 줘야 돼요. 그럼 오늘의 상승이 불현듯 갑자기 이루어진 상승이 아니고 앞으로도 꾸준한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연속적인 상승, 추세적 상승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유한양행도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1월달 이후부터. 자, 1월달은 여기입니다. 코로나는 여기서 이루어졌어요. 많이 안 빠지고 그만큼 올랐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화약품도 자, 1월달은 여기에요. 지금 3만원, 이거는 지금 이미 7천원대, 8천원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약 400%, 4배 가까이 올랐어요. 자, 이런 거 종목권도 우리가 봐줘야 되죠. 지금 현재 대형주가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대형주가 이런 대박을 낼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바로 저 PBR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예, 추가적으로 안 움직인 종목분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분들이 두 배, 세 배 간다? 그건 아니다는 거죠. 제가 볼 때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시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데 또다시 한 번 더 시장이 테마성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때는 이 종목군들, 앞서 봤던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쉬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일단 세 가지 오늘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서린바이오, 아주아이비 투자. 아주아이비 투자는 전일도 했던 종목인데 오늘 다시 한번 더 지금
오늘 시장에서 약 7.4% 장중 고가가 현재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고요. 저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봅니다. 충분히 좀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치매 진단 키트와 또 추가적으로 대기오염 저감 장치를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지금의 이 상승이 눈여겨볼 수 있는 상승이라고 판단하고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 우리가 앞서서 이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공략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급등 양상이 한번 나타났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16,000원까지 올랐다가 횡보를 하고 있는 양상인데 좀 더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유파프라즈마인데요. 자, 유파프라즈마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 부분 상승을 움직여내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 좀 더 저는 강한 상승을 동반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신고가를 지금 현재는 달성하고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고요. 자, 6월 25일 날 추천지였죠. 6월 25일 날 3,940원, 4,000원대 이 가격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입니다. 심지어 마이너스로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날 하루는 빠졌지만 맞죠? 마이너스 1.3% 정도 빠졌죠. 하지만 장중에 다시 한번 종가는 올라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지금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약 70% 가까이가 지금 상승을 하고 지금 조정 보이고 움직이고 있는데 자, 갤럭시 폴드가 곧 출시를 합니다. 9월달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 이 유퍼프라즈마는 도인시스라는 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UTG 관련된 이슈가 저는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이 유퍼프라즈마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가보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 내용 다 같이 한번 보셨고요. 저희가 메가 트렌드 교육을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일 남았습니다. 9일 남았고요. 교육과 문자 서비스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고 특히 이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일회성 교육이 아니고 저희가 꾸준하게 기초면 기초 그리고 기법이면 기법 그리고 종목까지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이 지금 현재도 신고 가는 것이 뭐 나노 신소재 같은 종목군 또는 ST팜 그 한독 그리고 솔리드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우리가 교육비 뽑아낼 수 있는 종목까지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교육 신청하셔서 질 좋은 교육 한번 받으시면서 주식은 원칙과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원칙과 기본을 다시 한번 더 상기하시는 그런 교육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따라 이벤트 한국경제TV1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교육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달에 했던 종목군들이 지금 신고가를 가면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시장을 선점해서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입니다. 저하고 함께 한번 해보실 분들은 와우넷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